안녕하세요, 포근에서입니다. 이번에는 설악산 공룡눈선 산행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공룡눈선 산행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룡눈선의 주요 지점을 3차원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3차원 지도에는 공룡눈선의 멋진 봉우리에 자세한 형태나 고저차가 잘 보이지 않으니 어느 지점을 지나는지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룡눈선은 마등령에서 신선내까지 여러 멋진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룡눈선을 타는 여러 코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원점 회귀가 가능한 소공원, 비선대, 공룡눈선, 천불통 하산 코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는 소공원에서 시작해 비선대를 거쳐 마등령에 올라 공룡눈선을 타고 신선대를 지나 무너미 고개로 이동하고 천불동 계곡을 지나 비선대를 거쳐 소공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이제 진행하는 방향에서 고도차가 잘 보이는 각도에서 코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과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너미 고개에서 희운각 대빛으로 거쳐 대창봉까지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행 고도와 거리 그리고 산행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룡눈선의 주요 지점 간 거리와 시간을 말씀드리면 소공원에서 비선대까지는 3km,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비선대에서 마등령까지는 3.5km, 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마등령에서 127봉까지는 2.1km, 시간은 2시간 30분. 127봉에서 신선대까지는 2.7km, 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되며 공룡눈선의 전체 구간인 마등령에서 무너미고기까지 전체 거리는 5.1km, 총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무너미고기에서 비선대까지는 5.5km, 3시간 정도 소요되고 비선대에서 소공원까지는 3km,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총 거리는 대략 21km, 산행시간은 12시간 20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안내산악회를 이용해서 다녀왔는데요. 안내산악회는 버스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산행시간을 조금 신경 써야 하는데요. 각 지점별 도착시간을 참고하셔서 산행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당에서 밤 23시 50분에 출발하는 안내산악회 버스를 탔고요. 다른 코스로 산행하는 분들은 한계령과 오색분소에 먼저 내리고 저는 소공원 주차장에 내렸습니다. 소공원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산행 채비를 하고 비선대까지 40분 정도 천천히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비선대에서부터 마등령까지는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구간인데요. 매우 가파르고 지속적인 오르막이므로 체력 안배에 신경 쓰면서 천천히 올랐습니다. 마등령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룡눈선을 즐겼는데요. 127번까지는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게 반복되는 구간이어서 이 구간에서는 사진도 찍고 풍경도 즐기면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127호봉을 내려와서는 멋진 조망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한참 동안 풍경을 즐기고 마지막으로 신선대에 도착해서 준비한 점심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무너미 고개에는 12시 조금 지나서 도착했는데요. 안내산악회 이용 시 무너미 고개로 12시에서 오후 1시 전후로는 하산을 시작해야 버스를 타기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희운각 대피소를 이용하려면 무너미 고개에서 희운각 대피소를 잠깐 들렀다가 다시 무너미 고개로 오셔서 천불동 쪽으로 하산하셔야 합니다. 대피소 이용이 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무너미 고개 이후에 나오는 양폭 대피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너미 고개에서 비선대까지는 통상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비선대에 오후 3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소공원 주차장까지 오후 4시까지 도착하고
버스 탑승지로 이동해서 간단한 정비와 식사를 마치고 오후 5시경에 버스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안내 산악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점별 주요 도착 시간을 참고하셔서 산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 산행하시는 분들은 하산 시 무릎이 아파 힘들 수 있으므로 하산 시간을 조금 더 여유있게 잡으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내 산악회 버스에서 내린 뒤 소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걷고 있는데요. 작은 랜턴의 의지에서 걷고 있습니다. 비선대까지는 통상 40분 정도 소요되고 가벼운 산책길 정도입니다. 지금은 천천히 몸을 푼다 생각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고 기온은 14도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선명한데요. 제대로 된 카메라를 챙겨오지 않아 밤하늘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아쉬운 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가로등이 없어서 많이 어두운데요. 앞 사람들의 랜턴 불빛을 계속 따라가시면 비선대가 나옵니다. 이제 비선대까지 절반 정도 왔습니다. 이제 비선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부터 마동면까지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므로 비선대에서 산행 체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선대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천불동길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는 마동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마동면에서 공룡선을 타고 천불동계곡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비선대에서 마동면까지는 오르막이 계속되니까 초반에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오르는 게 중요합니다. 체력이 100이라면 마동면까지는 40에서 50% 정도만 사용한다 생각하시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오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산행 중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에 특별히 이상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산행 속도를 더 줄이면서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행 초반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는 아직 몸이 적응하지 않은 상태라 많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이동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야간 산행 시에는 혼자 가셨더라도 단독 산행은 위험한데요. 다른 분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거나 뒤에서 따라오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걷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금강골 기점에 도착했는데요. 비선대에서 400m 정도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왼쪽 마등령 삼거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직 아주 초반이어서 마등령 언제 나올까라는 생각은 아예 접고 그냥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의 오르막은 지루해서 차라리 지금처럼 앞이 잘 안 보인 상태에서 걷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등령까지 중간 정도 진행했는데요. 어느새 여명이 밝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청봉과 중청봉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다 보니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랜턴 없이도 어느 정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전보다는 길이 많이 수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둥이 삼거리까지 1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산행을 시작한 지 2시간 40분 정도 지났고 해발 고도는 1000m입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전봉 아래쪽에 도착했는데요. 세전봉은 공룡눈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세전봉은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요. 이후 도착할 금강문에서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해서 금강문에 도착했는데요. 뒤를 돌아보면 조금 전 지나온 세전봉이 보입니다. 금강문은 높은 기암 사이를 빠져나가는 길목인데요. 자, 그럼 이제 금강문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금강문을 통과하면 이제 조금씩 공룡눈산의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마둥령으로 오르는 철계단이 보이고, 그 위로는 마둥봉과 나한봉, 큰세봉, 그리고 1275봉과 번봉이 보입니다. 그 뒤로는 공룡눈산의 마지막 지점인 신선대가 보이고, 그 너머에는 대청봉과 중청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 봤던 철계단 쪽으로 이동해서 마등령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경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높이 올라왔는데요. 왼쪽으로 세전봉이 보이고 그 너머에 속초 시내와 동해바다도 조망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공룡눈산의 중요 봉우리가 모두 조망되므로 천천히 풍경을 즐기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해서 마등면 상거리까지 500m 남았습니다. 이제 마등용로 가는 마지막 철계단을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체력 한 배 신경 쓰면서 천천히 오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7시 15분, 산행 시간은 3시간 34분, 현재 해발 고도는 1227m입니다. 보통 이곳에서 쉬면서 아침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등면 삼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마등면 삼거리에 거의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부터 뷰가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이후에 도착할 나은봉 근처에서 더 잘 보이니 이곳은 그냥 지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마등면 삼거리에 도착했는데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악천후로 인해 공유누선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이곳에서 공유누선을 진행하지 마시고 오세암 쪽으로 하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남봉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등면 삼거리에서 조금 진행하면 작은 너덜지대가 나오는데요. 너덜지대 조금 위쪽에서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나은봉 쪽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 너덜지대 제일 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쪽 뒤로 보시면 서봉능선과 대청, 중청, 그리고 바로 앞으로는 나은봉과 그 너머로 큰 세봉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나은봉까지 가는 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오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 사람들이 서 있던 곳에 도착했는데요. 건너편에 보시면 제가 서 있던 너덜지대 위쪽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뷰포인트인데요.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해서 남봉 아래쪽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큰 세봉의 형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큰 세봉 뒤로 1275봉도 보이고 그 너머에 신선대도 작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봉을 지나 큰 세봉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공유능선은 큰 봉우리를 하나 지날 때마다 이렇게 급한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이제 큰 세봉이 더 가까워졌는데요. 저기 높은 곳까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려는데요. 드디어 처음 나타난 최난간 급경사 코스입니다. 공유능선에는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요. 내려가실 때는 최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뒤로 해서 내려가시는 게 더 쉽고 안전합니다. 지금은 내려와서 방금 지난 곳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을 더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게 사뿐사뿐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큰 세봉 아래쪽으로 해서 오른쪽 날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공유능선은 봉우리 꼭대기를 지나는 게 아니라 봉우리의 8분 응선 정도를 지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큰 세봉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큰 세봉의 머리와 오른쪽 날개 사이 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큰 세봉의 무리가 살짝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산행 시간은 5시간, 해발 고도는 1221m입니다. 이제 공유능선에서 1275봉, 노인봉일 때 그리고 신선대가 남았는데요.
공연 우선에 오면 꼭 사진을 찍고 가야 하는 킹콩방에는 1275번 가기 전에 있는데요. 잠시 뒤 정확한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1275번을 바라보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275번 오르는 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쇠난강 구간이 남았는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킹콩 바위 위치가 잘 보입니다. 저기 멀리 1275봉이 구름에 가려져 있고요. 킹콩 바위는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1275봉을 오르는 가파른 길이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전 세량간 구간을 지나 킹콩 바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짧은 새난간 구간이 나오고 킹콩바위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쪽은 킹콩바위 뒤쪽이고요. 제대로 된 킹콩의 모습은 앞쪽으로 돌아가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꽤 유명한 포토스팟인데요. 킹콩바위를 배경으로 사진 한장 남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킹콩바위 오른쪽으로 보면 또 멋진 포토스팟이 있는데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세정문과 울산바위까지 모두 조망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제 127호봉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27호봉까지는 꽤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되는데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127호봉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127호봉에서 내려오면 어김없이 급경사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재난관을 잡고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미사일같이 생긴 바위가 보이는데요. 여기가 일명 미사일 바위 또는 촛대바위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 옆으로는 새난간 구간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저 사이 길로 들어서면 공룡유산의 또 다른 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번번과 노인봉 일대가 멋지게 조망됩니다.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떠나기가 아쉽지만 다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조금 전 127호봉에서 내려오던 새난강 코스인데요. 이후로도 새난강 코스가 몇 군데 더 나타납니다. 노인봉 쪽으로 넘어가기 전 보이는 풍경인데요. 이곳에도 멋진 뷰포인트가 있으니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번번과 멀리 우산바위와 속초 시내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127호봉이 보입니다. 저기 위쪽이 조금 전 뷰포인트인데요. 이제 다시 내려와서 노인봉 쪽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노인봉 구간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지나가는 길목이 보입니다. 저기도 127호봉만큼 꽤 가파른 구간입니다. 지금은 마등형에서 2.7km 지난 곳인데요. 조금 아래에 보면 샘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봉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현재 시간은 10시 50분 가까이 되었고 산행 시간은 7시간 정도 지나겠습니다. 해발 고도는 110m 가까이 됩니다. 드디어 저기 위에 쓰러진 나무가 보입니다. 이후 구간에도 계속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데요. 잠깐 쉬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be the same without you, without you. The sky won't ever change without you, without you.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저기 앞쪽에 또 매우 가파른 코스가 나오는데요. 저곳을 지나 조금 더 진행하면 공룡능선의 마지막 구간인 신선대로 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이것도 꽤 가파르지만 구간이 짧아서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또 보이는데요. 저기 멀리 구름 사이로 신선대가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If I'm honest, I don't know what I'm doing. Just wandering the ruins, looking for a place to start. If I'm honest, I don't know who I am. All I see is a man who's waiting for a wake-up call. So won't you touch this heart that doesn't have a song to sing, and sing it to me, and sing it to me. Can I find a melody and sing it to me? Sing it to me. Keep singing. 이곳은 마동역 상거리에서 3.6km 진행한 지점인데요. 신선내까지는 아직 조금 더 진행해야 됩니다. 계속 오르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곳을 지나면 줄로 연결된 구간이 보이고, 이곳에서 왼쪽으로 지나가시면 신선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신선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주요 지점을 한꺼번에 조망이 가능한데, 아쉽게도 구름에 모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신선대를 내려가는 길은 꽤 가파른데요. 새난간을 잡고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무너미 고개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문어미 곡에서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해서 희운각 대피소로 가실 수 있습니다. 만일 희운각 대피소를 들르실 경우 다시 문어미 고개로 되돌아와서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문어미 고개인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 바로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참고로 안내산악회 버스를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문어미 고개에서 12시, 늦어도 오후 1시 이전에는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에서 비선대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되고 비선대에서 소공원 주차장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 감안하면서 산행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양폭 대피소까지는 900m 남아 있습니다. 이제 천단 폭포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지금부터는 철계단 길이 이어집니다. 이제 천당 폭포에 도착했고요. 계속 진행해서 양폭포를 지나 양폭 대피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양폭 대피소에 들러 우유를 하나 사고 화장실을 잠시 들은 뒤 계속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폭 대피소에서 출발한 시간은 1시 30분이고요. 현재까지 산행한 시간은 9시간 12분, 누적 거리는 15km, 현재 해발 고도는 630m입니다. 이후부터는 천불동 계곡의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천천히 하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발 500m 가까이 내려왔는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비선대에 도착했는데요. 이쪽이 저희가 새벽에 마등령을 올라갔던 길입니다. 비선대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 다 되어갔고요. 산행 시간은 10시간 34분, 해발 고도는 289m입니다. 오늘 산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비선대 이후부터 소공원 주차장까지 진행한 시간을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